방박이들의 대학생 탐구생활 대학교 뒷편 이번 편은 신입생 편이에요. 제주도에서 온 신입생은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날라왔어요. 그런데 오 마이 갓, 학교가 너무 커요. 이게 내 학교라니 너무 행복해요. 고생한 나에게 휴식의 시간을 주어요. 잠시 엉덩이를 붙이고 먼 길을 와서 걱정할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요. 엄마. 그래, 조심히 다니고 알았어. 가방에 밑강이신 거 챙겨 먹으라. 전화를 끊고 엄마가 열어보라 한 가방을 열어봐요. 엄마가 짱이에요. 가방에 귤을 챙겨줬어요. 광주에 와서도 귤을 먹어요. 귤을 한 입에 넣고 목을 죽여요. 내가 가야 하는 사회대를 찾기 시작해요. 연못을 보고 이쪽을 보고 저쪽을 봐도 사회대는 눈꽃만큼도 보이지가 않아요. 조선대 미아가 된 기분이에요. 길을 잃었어요. 핸드폰을 꺼내 선배에게 전화를 걸어요. 첫 전화니까 저는 센스 있는 네, 신입생답게 자기소개를 하고 신입생 주변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. 지금 여기가 옆에 큰 건물이 있고 큰 뒤에는 건물 하나 연못이 있고, 있고 앞에는 정관판이 있어요. 있는 거기 앞이. 아, 거기 정문이구나. 역시 선배는 선배인가 봐요. 네? 바로 알아들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래도 길을 모르겠어요. 일단 알아듣는 척 끊어요. 힘들게 찾아서 건물에 들어왔어요. 열심히 뛰어들어가요. 오 마이 갓. 선배가 앞에 서 있어요. 집이 멀어서 늦었어요. 그런데 자꾸 선배가 사투리를 써요. 말을 못 알아들어 선배는 짜증이 나요. 싸게 싸게 다니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. 계속해서 되물어요. 저도 답답해요. 싸게 싸게가 빨리빨리인가 봐요. 처음 들었는데 억울하지만 센스 있는 나답게 사과를 해요. 선배 두 명과 이야기를 해요.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요. 근데 너 어디서 왔냐? 저는 제주도에서 왔어요. 저는 제주도에서 왔습니다. 그런데 제주도 오 마이 갓 헐 이런 XX를 봤나요. 누가 제주도 사투리를 저렇게 하는지 어이가 없어요. 옆에 선배도 웃기만 해요. 아 우주야 니는 굉장히 고생했겠다. 아니야? 와 아니야? 오다시 찍은 게 아니야? 아니야? 야 그럼 니는 그리고 자꾸 야로 말이 끝나요. 아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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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비 거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요. 왠지 고향이 그리워지는 하루예요. 광박이들의 대학생 탐구생활 신입생 편. 끝.